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장 이철희입니다. 올해 개원한 지 1년이 된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은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정밀 의료를 실현하여 환자 중심의 스마트 병원을 구축하고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RPA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블루프리즘 코리아와 지능형 RPA 기반 의료 서비스 혁신을 위한 MOU를 맺고 병원 자체적으로 RPA 개발 COE 조직을 구성해 병원 업무에 도움이 되는 자동화 프로세스 발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앙대 광명병원에서는 4개월간 하나의 복스당 11개의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현해 적용시켰고 연간 약 12,500 맨아워 감소, 2억 3천여만 원의 비용 절약, 약 6명의 인원 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개발 사례는 EDI 코드 누락 스크리닝 업무에 RPA를 적용하여 누락된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청구 누락에 따른 비용 손실을 최소화한 것입니다. 이번 어워드 수상이 갖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국제 RPA 관련 어워드 국내 최초의 수상이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더딘 우리나라 병원계에서 DX를 촉진하는 트리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은 RPA를 병원의 전반적인 영역에 확대 적용시켜 환자 중심의 스마트 병원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